여러분들 특수부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근엄한 모습에 고된 훈련이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죠. 한 특공여단이 장병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부대를 공개했는데요. 특수부대원들의 생활은 어떤지 함께 둘러보시죠. 20m 높이에서 한 가닥 로프에 몸을 맡긴 채 내려옵니다. 헬기가 내릴 수 없는 산악이나 도심 지역에 숨어 있는 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을 일격에 제압하는 전투 기술인 특공 무술도 선보입니다. 기본 동작은 물론 겨루기와 낙법, 격파까지 다양한 기술에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육군 제201 특공 여단이 창설 27주년을 맞아 장병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다양한 시범과 공연을 펼쳤습니다. 호국 선열들이 진짜 후배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강 부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과 또 최신화된 병영 시설을 소개함으로써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였습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공개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는 숙소를 꼼꼼히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병영 생활관을 보고는 한시름 놓은 표정입니다. 와서 보니까 또 위에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고 보니까 또 훈련하고 특공 무술하는 거 보고 나니까 많이 안심이 되네요. 장병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를 살펴본 아버지는 옛날 군대 시절이 떠오릅니다. 막 장비 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뭐 애들 이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생각도 못한 옛날에서 하구나.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요. 여보이 뭐 군대 생활이 아니고 뭐 수영하는 것도요.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특공부대가 이제 국민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